안녕하세요. 미니멀 영어 성주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원어민이 많이 사용하는 필수 패턴, you might want to. 이걸 배워보겠는데요. 여러분들께서 뭔가 상대방에게 강하게 권유하는 거, 너꼭 해야 된다? 너 반드시 해야 돼? 이렇게 사용하기 싫고요. 뭔가 애매한 느낌으로, 어, 너 뭐뭐 하는 게 좋을 거야? 이 정도로 얘기하고 싶을 때는요, you might want to. 이거 떠올려 주시면 돼요. 여기서 might, 이거는 좀 애매한 5대5 정도의 느낌이거든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뭐뭐일지도 몰라 정도의 느낌이고요. want는 뭐뭐하는 걸 원한다죠. 그래서 직역하면, 너는 어, 아마 이렇게 하고 싶을 거야 라는 의미가 되지만, 이게 조금 더 의역하면, 실제로는요, 아, 뭐뭐 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이 정도로 됩니다. 네, 그래서 상대방이 나중에 따지더라도, 아니야, 난 그냥 강하게 얘기한 게 아닌데 그냥 한번 해보라고 얘기한 거야. 이렇게 네, 좀 피할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뭔가 강하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돌려 돌려서 한번 툭 던지고 싶을 때 you might want to 뭐뭐하는 게 좋을 거야. 이 패턴 한번 사용해 보시면 됩니다. 자, 다 같이 패턴만 두번 얘기해 볼까요? You might want to, you might want to. 그 다음에는요, 무엇을 하면 좋은지 그것만 덩어리 표현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정말 많이 사용하는 열 문장 가지고 왔으니까 같이 연습하면서 이 패턴 완전히 여러분 것으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부터 보면요. 다시 시도해 보는 게 좋겠어요 라고 하고 있죠. 뭔가를 한번 하고, 난안될 거야. 이렇게 좀축처져 있다면, 너는 꼭 해야 돼. 이게 아니죠. 한번 해보는 게 좋겠어요. 한번 해봐. 이런 느낌으로, you might want to try again. 무언가를 시도하다라고 하면 입을 모은 상태 뽀뽀하듯이 쭉 모으면서 try try 라고 얘기해 주시면 돼요 try again 한번더 시도하는 거죠 네 그래서 지역하면 너는 한번 시도해 보는 걸 원할걸?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내가 아니고요 상대방을 주인공으로 둬서 이렇게 돌려 말하는 효과를 줄 수가 있죠 you might want to try again 다 같이 해볼까요? You might want to try again. 한번 더요. You might want to try again. 네, 그래서 우리 오늘 배우는 패턴 주어 동사. You might want to 까지 가볼게요. 요거 한 번에 나올 수 있게 연습해 주시면 되고요. 뒤에는 다시 시도하다. try again. 이런 덩어리 표현들 많이 알고 있으면 문장을 만들 때 훨씬 더 편해질 겁니다. 샤워를 하다가 영어로 볼까요? Take a shower. 그래서 뒤에 만약 take a shower를 붙이면 You might want to take a shower. 너는 아마 샤워하는 게 좋을 걸? 뭐 이렇게 좀 찝찝해하는 상대방한테 얘기하는 문장이 될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그 덩어리 표현 패턴 다음에 떠올려주시면 돼요. 두 번째 보시면요. 그에게 물어보는 게 좋겠어요. 어, 걔한테 물어보면 바로 해결될 것 같은데 혼자 끙끙 앓고 있다면, 아 한번 너는 그렇게 하는 걸좀 원할 걸? 한번 해봐. 좀 괜찮지 않겠어? 이런 느낌으로. You might want to ask him. 입을 쭉 벌려주세요. ask ask 네좀짜내 듯한 소리도 들리죠? 그러면 물어보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에게 물어보다 ask him ask him 너는 그에게 물어보는 게 좋겠어. you might want to ask him. you might want to ask him 바로 떠올려 주시면 돼요. 아마 직역하면 이게 여러분들께서 머릿속으로 어, 이 뭐지?라고 하면서 잘안떠오를 수가 있는데요. 상황 자체를 기억하면 됩니다. 뭔가 빙글빙글 돌려서 한번 해 보는 게 좋겠어요라는 느낌에서는요. you might want to. 이런 표정이나 제스처 같은 것들도 그냥 툭 던지듯이 어, 야뭐 하는 게 좋겠는데? 한번 해 볼래? 약간 이런 느낌으로 you might want to. you might want to. 장면, 그 상황을 같이 이미지처럼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에게 물어보는 게 좋겠어요. you might want to ask him. you might want to ask him. 세 번째는요. 뭔가를 먹는 게 좋겠어요라고 하고 있죠. 네, 지금 먹지 않으면 나중에 뭐 수업을 들어가거나 아니면 긴 어떤 일을 할때 배가 고플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한번 쓱 던져볼게요. You might want to eat something. Eat 먹다죠. Something이라고 얘기하면 무언가, 뭔가가 됩니다. Eat something은 무언가를 먹다라는 의미가 되죠. You might want to eat something. 너 뭔가 먹는 게 좋겠어. 나중에 안 먹으면 배고플지도 모르는데 한번 먹어봐. My want to is something. 만약 여러분들께서 you have to, you got to. 이러면 반드시 해야 다라는 느낌이고요. you should. 야, 뭐뭐 하는 게 좋아. 그러니까 해. 이런 느낌의 다양한 표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것들을 많이 알고 있고 적절하게 꺼낼 수 있으면 네, 그냥 해가 아니고요. 그 세밀한 느낌을 좀 조절해 줄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미지로 기억하세요. 뭔가를 먹는 게 좋겠어요. You might want to eat something. 자, 네 번째는요. 돈을 절약하는 게 좋겠어요. 어, 제가 새 차를 아마 사고 싶어요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그럴 때 주변에서는 어, 네가 이렇게 하면 야, 돈을 좀 절약하는 게 좋지 않을까. You might want to save money. You might want to save money. 어떤 상황상, 뭐, 돈을 좀 절약하는 게 좋을 때, 뭐, 어, 그렇게 해보는 게 좋겠어. 만약 슈드를 쓰면, 좀이 부드러운 충고나 뭐, 공고 정도의 느낌이 될수 있고요. 이거는 한번 그냥 툭 던지는 겁니다. 야, 그렇게 하는 게 좋겠어. You might want to save money. You might want to save money. 저는 재킷을 입는 것이 좋겠습니다. 뭐 재킷 입어라고 했는데 나중에 아 재킷 입으니까 덥잖아라고 저한테 뭐좀 따질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아이뭐너 그냥 그냥 한번 입으라고 얘기한 거지 이런 식으로 좀 빠져나온 공간을 마련해 둔 상태 네, 그런 느낌으로 you might want to wear a jacket. 네, wear 하면 어떤 입고 있는 상태를 말하죠. a jacket, 재킷을 입고 있는 상태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한다면 you might want to wear a jacket. 네, 우리 아들이 막 재킷 안 입고 엄청 추운데 반팔만 입고 나가면 야 입어!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겠지만 뭐 그냥 좀 남이라면 아니면 뭐덜 친하거나 아니면 친구인데 뭐 고집센애라면 꼭 그렇게까지 얘기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야 재킷을 입는 게좀 괜찮겠는데 날씨 추워. You might want to wear a jacket. 한번 더해볼게요 You might want to wear a jacket. 그렇죠. 여섯 번째는요. 이 책을 읽는 게 좋겠어요라고 하고 있습니다. 친구가 고민이 있는 내용이 있어요. 아, 어떻게 하면 내가 영어를 잘할 수 있을까? 그럴 때 여러분이 이 저의 책을, 기초 영어 30일 특강 책을 권유해 주고 싶은 거예요. 네, 근데 야, 이거 읽어라고 하면 반발할 수 있잖아요. 그냥 한번 툭 던져 봅시다. 어, 나 이거 이걸로 공부하는데 너이 책을 읽는 게 좋겠어. You might want to read this book. 가까이 있는 걸 가리키면서 this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read 읽다 this book 이 책을 읽다라는 말이 됩니다. Read 읽다인데요. 입을 모은 상태에서 앞에 R 사운드가 있으면 입을 모은 상태로 read가 아니고요. Read read 살짝 더 비슷한 사운드가 날수 있을 겁니다. Read this book 이 책을 읽다. 다시 해볼게요. Read this book. 자 그럼 전체 문장은 You might want to read this book. You might want to read this book. 그렇죠. 자, 일곱 번째는요. 우산을 가져가는 게 좋겠어요라고 말하고 있고요. 영어로 한다면 You might want to bring an umbrella. You might want to bring an umbrella. 가지고 오다라고 할때 bring이라는 말을 사용할 수 있죠. 그래서 제가 먼저 나갔는데 이제 전화로 아, 여기 좀 비가 좀 올락말락 하는데 내 생각하면 올거 같거든. 그래서 뭐 우산을 가져가는 것도 가져오는 것도 괜찮겠어. 이런 느낌을 얘기하면 Bring an umbrella. Bring an umbrella. 우산을 가져오다라는 말 있어서 you might want to bring an umbrella. 자, 가볍게 툭 던진다고 생각하고 만약 지금 막 심각한 표정을 지으셨거나 너꼭 해야 돼 이런 느낌이 머릿속에 떠올랐다면 잠깐 이렇게 내려놓으시면 됩니다. 그냥 어, 가볍게 툭 you might want to bring an umbrella. 네 물론 뭐 상황에 따라서 표정을 아주 엄숙하게 하고 얘기한다면 이 표현도 아주 강한 공고의 느낌이 될 수는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할 때도요 우산을 가져가 이것도 부드럽게 얘기하면 우산을 가져가는 게 좋을 거야 라가, 라는 말이 되지만 이거를 굉장히 싸한 느낌으로 너 우산을 가져가는 게 좋을 거다. 어, 이러면 굉장히 무섭게 느껴지기도 하잖아요. 뭐 이런 걸 제외하고 이 표현의 네, 그냥 뜻은 이렇게 부드러운 편이니까 그런 것들을 머릿속에 떠올려 주시면서 해주시면 더 좋습니다. 우선 가져가는 게 좋겠어. you might want to bring an umbrella. 여덟 번째는요. 도움을 요청하는 게 좋겠어요. 라고 하고 있고요. 도움을 요청하다 라는 말만 넣으면 되겠죠. 영어로. you might want to ask for help. 어, 아까. Ask 한번 보셨죠? 묻다라는 의미로 사용할 수 있는데요. Ask for. 이거는 도움을 요청하다. 뭐뭐를 요청하다는 느낌으로 사용되거든요. 뒤에 h e l p 를 넣어서 Ask for help. 도움을 요청하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You might want to ask for help. 도움을 요청하는 게 좋겠어요. 연습하실 때요. 이게 약간의 분리 느낌을 주기 위해서 You might want to. 이미지를 생각하면서 부드럽게 You might want to. You might want to. 그 다음에 ask for help. 도움을 요청하다 ask for help. 이렇게 덩어리로 두개 꺼내서 한 번에 쭉한 호흡에 가시는 거 연습해 주신 게 좋습니다. 한 호흡에 모든 문장을 다 얘기하려고 하면 좀길 수도 있고요.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의미단위 별로, 패턴까지가 하나의 의미단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렇게 더 간단하게 끊는 연습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You might want to ask for help. 그렇죠. 아홉 번째는요. 차를 세차하는 게 좋겠어요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영어로 얘기한다면, you might want to wash your car. 세차다가 wash car이죠. 너의 차를 세차하는 거니까 wash your car. you might want to wash your car. 뭐 하는 게 좋겠어. 너의 차를 세차하다. 의미 단위 두개머릿 속에 딱딱. 떠올려 주시면 됩니다. 만약 잘안 떠오른다면 좀 천천히 해 주셔도 괜찮아요. 대신 한 호흡에 한번 가 볼게요. You might want to um eat, wash your car. 어때요? 이렇게 얘기한다고 너무 어색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한국말 할때잘생각안 나는 순간들 있잖아요. 하지만 너무 이상한 데서 끊지 않듯이 영어로 얘기할 때도요. 이렇게 의미 단위만 잘 떠올려 주시면 한 호흡에 가 주시면 훨씬 더 부드럽게 얘기하실 수 있을 겁니다. 다시 해볼게요. 차를 세차하는 게 좋겠어요. You might want to wash your car. 좋습니다. 마지막 열 번째입니다. 조심하는 게 좋겠어요. Be careful. 하면 조심해라고 딱 뭔가 명령하듯이 얘기하는 거고요. 아니면 You should be careful. 야, 그러는 게 좋으니까 너좀 조심해라. You have to be careful. 너꼭 조심해야 돼. 반드시 너꼭 기억해. 이런 느낌이고요. 이거는 야, 뭐 땅이 미끄러운데 야, 너 조심하는 게 좋겠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you might want to be careful. you might want to be careful. 이렇게 주시면됩니다 천천히 하면요, you might want to be careful. 한번 더요, you might want to be careful. 이렇게 되겠죠? 그자, 잘하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힌트 드릴게요. 다시 시도해보는 게 좋겠어요. 우리 첫 번째 나온 문장인데, 네, 이렇게 첫 번째하고 쭉열 문장 하면 또 헷갈리거든요. 시간이 지나면 헷갈리고 까먹고 기억 안 나는 게 당연한 겁니다. 이럴 때마다 다시 한번 한국어 보면서 영어를 한번 얘기해보시고요. 기억 안 나면 돌아가셔서, 아, 맞다, 이거였지. 한번더 확인해주시고, 또 얘기해보시고, 댓글로 써주시고. 이렇게 다채로운 활동을 하면요. 이게 하나씩 차곡차곡 쌓여서 기억에 정말 잘 남거든요. 그래서, 영어 문장 외웠는데 금방 까먹게 돼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꼭 한번 얘기해 보시고 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오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